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트리거 회피사에서 나오는 마루이 글로키츠 젠5 MOS 버전 메탈 슬라이드 완전히 장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조립하는 과정은 제가 영상으로 담았는데 업로드에는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조립, 그러니까 에어소프트 건인도 조립을 하건지 분해 조립을 하는 영상 자체가 유튜브 정책 위반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노란 딱지가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조립, 분해 조립하는 영상들 좀 올리다가 요즘 이제 분해 조립이나 이렇게 튜닝하는 영상을 많이 안 올리는 이유가 일단 올리면 무조건 저기 경고를 먹습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 자체도 안 되고 또 채널에 또 안 좋은 영향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지속적으로 노란 딱지가 많이 붙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느니 그냥 예, 라이트하게 안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조립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조립 완료된 제품입니다. 이렇게 지금 본체 조립이 완료됐어요. 조립을 다 하고 나서 표면에는 제가 살짝 그 기름칠을 살짝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기름칠을 해가지고 작동성은 생각보다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실제로 지금 RMR 레드윈사의 이제 코브라 제품도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한 상태고 뭐 집탄이나 이런 것들이야 기본적으로 마루이 베이스 제품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립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요 슬라이더에 그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는 부분 말고 저거 익스트랙터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요 옆에 얘기했죠. 요 익스트랙터 부분에 조립을 할 때 육각 무드나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저께 영상에 그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 0.98mm 짜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1mm 짜리 하고 0.9mm 짜리가 맞더라고요. 1mm 짜리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0.9mm 짜리 육각 나사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육각 나사 같은 경우는 앞에 팁만 0.9고 뒤쪽으로 가면 또 굵은 팁 그러니까 0.9mm면 엄청 가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질 우려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돼 있다니까 보니까 나사를 조립을 하다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은 잘못하면은 못 빼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0.9mm 짜리 육각 나사가 필요하다는 것, 만약에 그 육각 나사가
저는 이제 에어소프트건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구들을 가지고 있지만 없으신 분들은 좀 난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문제돼 조립에 문제가 됐던 건 없습니다. 그 부분 하나. 저는 공구가 있었지만 처음 구입을 하셔가지고 공구 없이 조립을 하다가 그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그 육각 나사를 하나 엘렌치처럼 된거 있지 않습니까? 0.9mm짜리를 하나 동봉을 했으면 어떨까? 그거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동성도 상당히 괜찮았고 또 하나가 지금 테스트를 12kg짜리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동이 엄청 찰집니다. 그래서 순정에 비해서 훨씬 다이나믹하게 사격을 할수 있었습니다. 14kg까지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메탈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14kg까지도 좀 과한 것 같고 12kg도 솔직히 9kg, 10kg짜리 가스 써도 작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박진감이고 반동 세고 좀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느낌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12kg짜리 퍼프디너 그린가스 사용하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피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제가 테스트 사격을 했습니다. 테스트 사격을 그 실내 레인지에 가서 한 3, 40탄창 정도 사용을 했는데 요 지금 위에 이 부분에 보시면은 아웃바렐 위쪽이 좀 까졌어요. 까진 부분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좀 이렇게 까지는 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요.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오는 이 메탈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까지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뭐 크게 또 감안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거 외에 트러블이 있다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단 하나가 제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 탄을 다 삽입을 한 상태에서 탄창을 삽입을 하고, 슬라이더를 당기면은 노즐이 걸려요. 걸려서 첫 발이 격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첫 발이 탄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참고 영상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이전에 마루이 글록 17 젠4에서도 이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순정에서는 문제가 안 됐는데 노바 MO에서 슬라이드 장착했을 때 똑같은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탄창 리로드 할때그 당기고 놓으면은 노즐이 걸려가 첫 발이 항상 안 나가거든요. 제 노바 예전에 그 옵션만 사서 글록 조립했던 그 영상 있죠. 거기 들어가 있는 노바 MOS 슬라이더 쓰는데 얘도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그 부분이 마모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 BB탄을 너무 빡빡하게 채웠을 때 이게 노즐 밑에 부분이 탄창 어딘가에 걸리는 게 아닐까. 왜냐면 이게 딱 보면은 요 슬라이드와 하부 프레임의 단차가 아주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빛이 뒤쪽은 살짝 보이긴 한데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단차가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탄창 아래쪽에 이 노즐 요 고무에 이렇게 노즐이 걸려가지고 앞쪽에 박히는 증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문제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왜이 얘기를 드리냐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슈팅 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탄창 리로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또 저같이 아는 사람들은 아 그런갑다 뭐 이런 증상들은 이전의 모델들도 그런 증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지만 처음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제품들을 구매를 했을 때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면은 이게 불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아무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뭐 트리거협회사에서 나오는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슬라이더 메탈 슬라이더의 알루미늄 6061 T6 버전으로 제작한 제품입니다. 상당히 퀄리티도 만족하고요. 또 작동성도 크게 부족함 없는 것 같아요. 조금 트러블이 있는데 요런 것들은 사용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하이 사이트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옵션으로 85,000원 주고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에임을 조절을 했을 때이 광학에 있는 점 찾는 것보다 먼저 이 사이트를 보고 먼저 찾아서 광학을 찾는 것들이 좀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이제 하이 사이트를 많이 선호하는데 이렇게 장착을 하니까 상당히 이쁘네요. 여러분도 보시기에는 이쁘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트리거 회피사에서 나온 마루이 글록 17 젠5 MOS의 메탈 슬라이드 완성해서 작동 테스트 마쳤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하시다가 조립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저기 뭐야 유튜브에 그 시티헌터 150이나 105 시티헌터라고 치시면은 그요
그 H건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거 슬라이드 조립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익스트랙터 조립하는 부분이나 노즐 조립하는 부분을 그분 영상을 보고 조립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 쉽게 조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RSTS 스틱 슬라이드가 이제 곧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도 나오게 되면은 같이 리뷰를 할수 있고 또이 제품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틱이랑 메탈의 차이이기 때문에 뭐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독자분들은 궁금해 하실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상당히 더워졌습니다. 이전 영상만 해도 제가 후드티를 입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반팔을 입고 해야 되는 계절, 우리가 가스건의 계절이 돌아온다라고 하죠. 그러면 즐거운 에어소프트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